거참 신기합니다. 안과에도 안 갔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농협 간판도 보이고 읍사무소도 보이고 70년을 안 보이던 게 이제야 보입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다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글을 배우니 세상이 보이고 꿈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배우는 것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치매 예방 쪽으로는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근데 우리도 뭐 이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만 하면 우리도 다 배우지 쌍받침 어머니 그거 뭐 일주일에 네 번이면 다 배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우리는 머리가 안 되는 쪽이로 돌아가 그러니까 최고죠. 제가 우리 장봉 엄마들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놀 때는 확실하게, 공부할 땐 더 확실하게, 일할 때는 멋지게 이거잖아. 공부를 이렇게 하면 1등하지. 일은 매일 하시는 거잖아. 공부도 우리가 매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 시집을 이제 왔으니 그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불때다가도 부죽갱이로다 그걸 그려보고 맞아 옛날에 엄마들 그 부죽갱이가 여기 바닥에다 글 쓰고 이러셨잖아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갈기하고 여기 왜 열리자 열리 줄여 그게 그래 그거 배우다가 왔으니 그래 그거로 끝으로 해서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 이름자를 알은 거요 시집 오고도 계속 그걸 하셨어? 혼자서? 아이고, 그럼요.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 좀 배우셨나 해서 우리 정혜 어머니 오신다. 얼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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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러오셔. 혼났네. 응. 애쓰셨어. 엄지 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엄지 많이 났지요. 염증이. 염증이 많이 생겼대. 이거 주사를 맞지 말았어야 된대. 예술자하고 저 막내딸하고 이제 부르 댕기고 돌아댕기고 밥 먹고 삼이기 구부라고 올라갔는데 전화해갖고 빨리 오라 돈도 좀 봐 삼이기 구스 싸먹고 미안해 돈 굳었는데 돈 굳었어?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나는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지 오늘 병원을 이렇게 가서 참석 못할 것 같다 그래 아까 전화를 하셨어 자제분들이랑 여행 가시고 병원 가셔도 거의 그 시간에는 맞춰서 오시고 파마하러 가셔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 있으니까 같이 가 이러고 이래서 우리 또 와서 다 같이 수업하고 하니까 보통 다른 데 갔으면 파마하고 뭐 볼일 있으시면 안 오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한시 수업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니까 제가 되게 감사하죠. 네. 처음 들으니까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2년간 했어요. 여기 김기녀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구정이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김기녀 어르신 댁에서 기초, 한글 기초부터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2년밖에 안 돼요. 교육 기간이.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여기 하던 선생님이 그만두셨어. 제가 이제 마을로 와서 제가 여기서 한글 수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도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게 여기
장봉경로당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케이크 박스 있던데 케이크도 시키셨어? 내가 케이크 네. 갔다 왔는데. 어? 기념어머니가 케이크? 생일 축하해. 아, 축하드려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그럼 방학이죠? 이제 방학이지. 내년에 이제 뵈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쉬웠던 일, 좋았던 일,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32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낙순어머니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나오셨는데 이쁘게 했어요? 네. 네. 사람 두고 한겨 오늘 사람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우리 책에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거? 네, 첫 번째 여기 1번 여기 있죠? 1번 1번 한번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뇌 사이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이 뭘까요? 긍정적인 좋은 생각하는 그치 내가 살면서 그래요? 7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작! 많이 웃는다. 많이 웃는데요. 많이 웃을 일 있으세요? 웃을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웃지 뭐. 뭐 할 때 많이 웃을 일이 있으세요? 요가 오면 많이 웃어요. 요가 오면 많이 웃고 그때 많이 웃어요. 또? 많이 웃을 때 또 뭐 할 때 많이 웃어요? 누가 분수 떨 때. 누가 분수 떨 때. 우리 여기서 누가 제일 분수를 많이 떨어? 내가 분수 제일 많이 어? 떨어. 정희 어머니가 분수 제일 많이 떠나? 제가 볼 때 두 분이서 제일 많이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시시다 한동가 봐. 분수통끼리? 근데 분수통끼리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이나 좋은 말이나 웃으니까 좋잖아. 웃으니까? 어머니가 웃음 시작 한번 해보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웃어보게. 눈물 나게 한번 웃어보게. 그런 거 보고. 올해 시쓴 게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세상과 만나는 네 번째 이야기라고 해서 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시가 여기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뭐라고? 80이 다 되어 가도록 내 마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아쉬움. 이런 거 이제는 다 쓸 수 있는데. 잘 지켜보고 계셔요. 더 열심히 배워서 다시 만나면 I love you 영어로 말해 줄 테니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사랑한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여기가 조금 마음이 찡하네요. 근데 내가 가면 잘해줘야지. 응. I love you 하세요. 네. 내 나이 90. 키도 잘 안 들리고 받침 글자도 자꾸 틀리고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옆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해서 공부를 그만하려 했다. 아줌니 그냥 같이 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여요. 그 한마디에 다시 연비를 잡는다. 공부는 나이가 없겠지? 미안해도 염치 불구하고 같이 혀.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학교문 앞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왜요? 그렇게 학교를 안 보내대. 그러고 또
어렵고 사는 게 어렵고 우리 오빠는 못 보내서 아주 안달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못 가봤어요. 저 일본 경치 때 일본 글을 뭐여 1학기 배우다가 난리가 나서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본 글 가지고 뭐 아이우에오 배우다가 그랬으니 뭐. 많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을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지금 문학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글자를 모르니까 한글 공부한다 그러더라? 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경로당 한 70-80%는 거의 한글을 모르신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뭐 부녀회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글자를 모르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난해서 식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너까지 여자들은 그래서 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동생을 업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계속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두 가지 이유. 여자라서 가난해서 이거죠.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그때 그래도 막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내가 한다고 할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되게 마음이 아프죠. 이제 바로 학교 뒤에가 밭이요. 우리 밭인데 그 풀주스네를 가서 보면 애들이 막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그게 가고 싶어서 싹 뛰어가서 창문에 이렇게 남겨다 보면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러면 또 그게 미서워서 밭으로 싹 뛰어 올라가고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니까 선생님이 밭에로 오셔갖고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제 학교를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좋다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애들하고 뛰어 마당에서 왜 옛날에는 저기 뭐 가위생 같은 것도 하고 선생님이 막 그런 것도 시키대 그러고 그런 게 엄청 재밌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 했는데 3학년까지 다녔는데 3학년 때 이제 구구단을 다 뛰었어. 4학년을 갔는데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엄마가 못 가게 하더라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니까는 내가 이제 그냥 가장이로 애들 동생들 둘 데리고 살다 보니까 공부라는 건 뭐 저태 가볼 생각도 못하고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남동생 장가 들여놓고 애기 가졌다는 소식 듣고 이제 내가 시집을 왔지 여기 오고 보니까 또 팔남매여 조그마다더니 팔남매에 맞으러 왔으니 뭘 배워. 시자도 모르는데 시를 쓰라니 이거 시를 어떻게 써야 시가 되는 건지 편지가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을 며칠이 뭐야 몇 달을 고민하고
또 쓰고 또 버리고 또 쓰고 또 버리고 써갖고 선생님 보겠더니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썼는데 그래도 그게 잘 쓴 건지. 올해도 시집이 나왔다. 시집 속에 내가 쓴 글도 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올해는 청와대도 갔다 오고 청남대도 갔다 왔다.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 와서 기분이 또 좋았다. 문예학계를 다니니 별별 구경을 다 하고 글도 배워 시도 쓰니 뿌듯하다. 내년에도 지금같이 건강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도 더 멋지게 썼으면 좋겠다. 자손들도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새해 내 소원이다. 우리 선생님도 건강해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뭘 쓰려면 벌써 걱정부터 되고 저런 데 나가서 뭐 할 게 있잖아. 이제 은행에 가서 뭐 하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준혁이 들려서 잘 못 써. 내 스스로 남 표시 안 나게 해느냐고 내 속도 많이 상했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기 가게를 봤어요. 분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상으로 막 갖고 가잖아.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 저녁에 내가 이제 내비뒀다가 나도 기억력이 좋았었는데 내비뒀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동네에 이렇게 표를 해놔요. 누구네는 이름이 누구여 하라는 걸 이제 부죽갱이로 이제 이렇게 제자는 제자 같은 건지 이렇게 해서 제자 돌림이다 해서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얼마다. 그래도 1, 2, 3, 4는 그래도 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가격표 써놓고. 이름자만 갠신이 썼어. 선생님하고 있을 때도 내 이름자 삐딱삐딱하게 썼지 제대로 못 썼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하고도.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그래도 도와주시고. 경로당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해에다가 가니까 이제 니 다섯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은 그 양반이 와서 또 나한테 뭐라 좀 맺힌 마음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내가 충격을 봐서 1년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1년은 안 했어 또.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마 그 나이에 그거 왜 그걸 해서 머리가 아프게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70, 80 평생까지 글자 모르고도 힘들지 않고 살아왔는데 저 한글을 배우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들이 뭐 젊은 사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 며느리들
이제 남의 식구는 이렇게 사우들한테 보통 이제 하고 싶고, 편지도 하고 싶고, 카타오기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쓰신 거예요? 뚝배기 같은 거, 사기 그릇 같은 거는 돈을 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빠르고, 뭐 한두 개는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개, 열 개 정도 나오면 뭐 한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침대 밑에 있는 거, 침대 밑에 있는 걸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필요할 때 쓰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 일과 여기 뭐 순찰 하는 거, 그거 내용 맨날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힘이 있네요. 아직도 멀었어요. 어떻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19살 때 객지로 가갖고 구두일을 어떻게 배웠어요. 노래 끝에. 그래가지고 구두일을 벌면서 한 40년 동안 했죠. 그거를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그거 하면서도 애로점이 참 많았었죠. 기술은 괜찮은데 뭐 직책 같은 걸 뭐 좀 맡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제가 사실 한글을 모르니까 제 자신이 싫다고 그러고 그랬죠. 제가 좀 스포츠를 좋아해서 사실 지나다니다가 사람들도 때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걸 경찰하고 같이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파출소 가자는 거야. 착한 일 했으니까 좀 뭐 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나 바쁘다고 그래. 사실 왜 거기 가면 주소 같은 거 다 적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한글을 배우려 할 때 제가 허리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이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다섯 번을 싹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밥도 싸갖고 다니고. 근데 머릿속에 사실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려고는 했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제 해봐서, 이제서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아니, 제가 올해도 시집이 나왔어요. 올해 요거 네 번째 만나는 우리 이야기인데요. 한번 경비실에서 일하시다가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 이제 중학교 졸업하신 지 이제 1년 쉬셨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뭐 이제 가셔야 되지 않나? 경비 반장님도 1년 하셨으니까. 딸내미하고 상의를 해갖고 인터넷으로다가 올리고 예, 예, 예. 또 뭐 이제 뭐가 필요한 거는 이제 떼어다가 줄 건 주고 그래야죠. 그래요? 네. 잘 됐네. 작년에 그렇게 가시라고 했던데 안 가시고 어쨌든 공부 새로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잘 하셨네. 화이팅. 예. 잘 하셨습니다. 예, 화이팅. 저는 새로 오신 분은 무조건 노래를 시켜요. 그때 노래가 흙에 살리라. 예, 예. 맞죠? 예, 맞아요. 근데 노래를 하시면서 얼마나 울먹거리시는지 조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예. 예. 열심히 하셨지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막무가내로 막 시켰죠. 또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학교를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내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또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때 뭐 어때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기쁘더라고. 중학교를 가신다는 게 진짜 기뻤거든요, 반장님. 네. 그래서 주성중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잘하셨어. 정말 잘하셨어. 속으로 말도 못했죠. 밥 먹을 때마다 맨날 울었어요. 속으로. 집사람 몰래. 기뻐서 사실 지금도 거의 그래요. 아, 미안해요. 두근두근 내 마음 김돌명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풀어본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지 머리에서 지렁이가 기어간다 머리가 아파온다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간다 이름을 김돌명을 돌명이라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이 돌멩이 사람들이 그 놀리던 생각이 나갖고 학교에 가면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형들은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 이름이 돌멩이니까 가면 놀림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갔던 것 같아. 그때는 사실 객지 나가서 부모 원망을 많이 했는데 증평이 와서 뭐 텔레비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 이름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름 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랄라 하셔요. 그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본인도 지금 요거는 저희 어르신들 그 기록 아, 예, 저쪽에서 예. 한 거구나. 예, 예. 뭐 세 번째. 예, 예. 요번에는 어르신들 예. 글씨를 좀 이렇게 담아봤어요. 직접. 예, 예. 써놓은 거를. 거. 아, 그러네. 수업 시간에, 요번은 덕상에 사시는 구종의 어르신 예, 예, 예. 아드님, 뭐, 이렇게, 대부분 뭐, 애들. 그러니까, 쓰고. 이름을 확실히 많이 쓰시는구나. 예. 왜 나는 어릴 때 있잖아요. 예. 진짜 어르신들이 예. 신입버스 가서 자꾸 우리 마을 네, 글씨가 네. 쓰여 있는데 운전기사한테 네. 이거 어디 가는 거 맞냐고 예, 예, 예. 아, 왜 저렇게 물어보지 해서 예. 그걸 이해를 못했다가 예, 예, 예. 문의하면서 알았어. 그쵸. 아 모르셨기 때문에 계속 불안했구나. 그렇죠. 글씨도 모르는데 예. 신입버스 앞에 가서 표지판을 봤지 들키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내가 글씨를 거. 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신들이 살아온 그런 맞아. 삶의 지혜인데 되게 그게 마음 아픈 거죠, 사실은 보면. 그때 저는 이렇게 문예를 학습을 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마을에 가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나중에 결론은 보니까 글씨를 못 읽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 놓고 무슨 마을 계획을 짜요? 공부하는 게 너무 소원이었으니까 아 선생님하고 하면 뭐든지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검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느냐고 했더니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공부에 관련된 거는 다 하겠다. 검정고시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대학 진학을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다. 본인한테 막 칭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대학 가시는 분들이 세 분 계세요. 그분들도 작년에 원서 썼다가 한번 고비 마시고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셔서 MD까지 갔다 오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발만 움직여봐. 오, 용자 실어놨어. 해저문 소양강에 술을 피우는 누구였어요. 저희 잘 해요, 그거. 원래는 노래도 많이 틀고 우리 반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잘하셨어요. 예, 우리 또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신나게 놀아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카카오톡 한번 해볼 건데 전화기 전보다 진동으로 해주셔야 돼. 선무자분이 진동으로 하셨을까요? 자, 카톡 다 열어주세요. 러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다 다섯 마리를 이렇게 귀엽죠? 근데 거기에 글자를 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라서 더 즐거워. 이렇게 돼 있죠.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주세요. 자,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주시니까 중국으로 가라고 지금 다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용자 어머니, 저 맨 뒤에 두 분. 아까 소리 지르신 두 분. 비행기가 안 뜨는데요? 비행기가 안 떠요? 베란다 때 눈이 많이 와서. 아, 여기서 나가셔야지. 갈게요.
어디로 들어가실 건가요? 예전에는 글자를 몰라서 살기가 힘들었으면 지금은 이런 휴대폰, 디지털에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비문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달할 게 있으면 일일이 20분이 넘어도 일일이 20번 전화를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카카오톡을 가르쳐 드렸더니 저희들 단톡방에서 전달하면 바로 전달이 되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요즘은 그런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해 교육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죠. 딸이네. 자. 그치요? 응?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은 저장할 거예요. 자, 방금 보내드린 사진만. 아야, 이것이 어떻게 한다냐. 엄마를 가르쳐 줬는데 엄마는 딱 한 번 잊어보고 그래. 그걸 지르지 않는다. 영임에서 나 들어보라고 그러면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딸이 슬쩍 가르쳐주고 그냥 한번 가르쳐주면 말하면 선생님 몇 번째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못 배웠고 못 해갖고 너무 무섭게 미안했고 창피하고 이런 것을 내가 가야 쓰거나 말아야 쓰거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창피해서. 너무너무 가르쳐줘도 그럼 다음에 물어보면 안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이것 찍으시오 여기 찍으시오 동글랭이 찍으시오 맨날 그러고 가르쳐주시잖아요. 글자를 길게 써야 되는 게 좀 어려우시면은 뭘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까먹었지요? 아니,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반장님이 대표로 지금 하나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언니들 우리 깊은 정을 나누고 재밌게 살자. 알았지? 네. 내가 하는 말에는 꼭 답장 주세요. 건강하세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빨리빨리 글을 써서 못 보낼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요 근래 좀 배웠어요, 저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 큰 딸내미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큰 딸내미가 그걸 듣고 직장에서 듣고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엄마 나도 할 줄 모르는 건데 엄마가 이걸 배워갖고 해서 엄마가 나보다 더 세련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젊은 애들도 못하는 걸 나 선생님 이런 걸 가르쳐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딸내미한테 이런 말을 듣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나 나름대로 썼겠지만은 다 틀린 거였어 내가 아는 것은. 이제 안녕이란 소리를 안녕 안녕 이런 글자로 쓰게 됐잖아요. 첫 번에는 이제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문자 같은 데도 저기 뭐냐 카톡 같은 치놓고도 내가 싹 쳐놓고 읽어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얼른 지우고 새로 하고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똑똑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런 데 가면 모시방 다 쓰레잖아. 가 돈을 찾으러 가도 써야 되고. 근데 여기 하나 쓰면 못 쓸 건데 시방 가서 그쪽에다 화면에다 쓰잖아. 치면은 막 미끄럽고 안 써지도 이제 잘 써줘. 마음이 뿌듯하지. 그게 잘 쓰니까. 그전에는 그걸 쓰라면 땀이 뿌적뿌적 났는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잡수. 예. 반찬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작가는 오가피라 그랬나요? 네. 쌉싸름하니 맛있다.
이따 수업이 끝나면 엄마 친정엄마 대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도 그러신가 몰라? 네. 우리 엄마들 맨날 선생님처럼 대하지? 그죠? 그래도 선생님은 야단을 쳐야지 공부 그래요? 하잖아. 그럼 맴매 들고 다닐까 이제? 응? 회초리 들고 다녀요? 저희가 5남매 그리고 사촌동생 둘 그 다음에 외삼촌 고모 외사촌 오빠 식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희가 모시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어른들한테 너무 정성스럽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정말 좋아요. 제가 작년에 가장 사랑하는 학습자 한 분을 떠나보냈거든요. 이렇게 친부모님 모시듯이 그냥 저는 수업 시간을 한글만을 위한 수업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또 떠나가실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병원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이 생기시면 사실은 마음은 되게 아파요. 차 지나간다고 정지하래요. 정지하래요? 어디? 멈춤. 멈춤? 멈춤. 점심을 안 먹었어요. 설렁탕을 한 그릇씩 사주지. 아, 설렁탕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어, 저기 설렁탕 가게 있네. 증평역. 자, 증평역에서 이렇게 한번 서 보세요. 증평역. 여기 서셔. 하나, 둘, 셋. 어머니 여기 뭐가 있어? 무당. 받침. 받침. 니은. 니은이 빠졌다, 그렇죠? 니은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가 빠져서 뭐가 됐지? 무구점이 됐네. 무구점.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글자에 뛰었네요. 떨어진 거 같아. 떨어졌어. 이게 떨어진 게 글씨를 외워서 찾아가기가 쉽지. 옛날 같으면 어리버리 하고 댕기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디 병원 가고 뭐 어디 찾아가고 하는 건 다 찾아다녀요. 한글을 배우시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어깨 쭉 펴시는 게 보여요. 아마 속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내가 좀 썼네. 나 글자 좀 잘 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웃으셨어? 아니 누가 그렇게 쓴 거를 보고 잘 썼다고 생각하고서? 아 본인이? 응. 근데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글 좀 쓰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네, 맞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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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네. 네. 하트? 크게 하트 한번 해볼까? 요거 따라서 크게 하트. 종이 어머니 내리고 낙순 어머니 크게 자 여기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시죠? 건강들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올해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좀 찾아뵙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들에게 전화 드릴 때 꼭 전화 받아주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시면 학교로 오시면 더더욱 좋으시고 제가
찾아뵙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들.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살아갈 70살 1학년 학생들. 여러분의 찬란한 청춘을 응원합니다.